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 GS건설, 테스트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태방전지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첫 번째로 GS건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 주가 조정 등과 더불어서 좀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가 매수 매력이 일단 일정 부분 있다라는 점에서 먼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GS건설 상대적으로는 국내 주택 부분에서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다소 부족한 좀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 신사업 부분이 결실을 맺을 시기가 점차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주가는 뭐 최근에 이런 시장 급락이라든가 이제 분양 지연 등 이런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업종의 하락과 더불어 좀 주가 하락을 맞은 모습이지만 이 향후 매력 등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전보다 더 높아진 모습으로 인식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력인 건설업 외에도 좀 신사업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시도 중인 모습인데 이 모듈러 그리고 수처리 사업, 2차 전지 재활용, 데이터 센터 임대 등 이 신규 자회사 기대감이 이르면 내년도부터 좀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가 특성상 뭐 최근 시점부터 조금씩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분양 시장 호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주택 부분은 최소한 다른 신사업 부분의 이런 매출화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잘 버텨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. 그리고 특히 지난해 이 모듈러 주택과 수처리 사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부분을 좀 개편을 했는데요. 일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그리고 자이 엘리베이터 매출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. 또 그리고 2023년도에는 폐배터리 공장 가동도 시작이 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해외 부분에서 이 베트남 신도시 투자의 결실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테스트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내년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시기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 및 시장 급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하반기와 내년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그러니까 카메라 스펙 상향이라든가 대당 카메라 탑재 수 증가로 인한 투자 포인트 수준은 하반기를 비롯해서 내년도까지의 모멘텀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지난 9월 와이팜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주가랑 맞은 모습이지만 현 주가 39,000원대의 주가 수준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서 내년도 호실적 캐파 확대 가동률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에 포인트 주시면서 주가를 좀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